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이 정치 생명을 이재명 씨하고 함께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나 또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실장 이런 사람들 뭐 일체 지금 입을 열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래도 끝까지 숨길 수 있겠습니까? 정민용 변호사가 서강대학을 나와서 변호사를 했으니까 돈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아주 리얼하게 증언하네요. 변호사니까. 정민용이죠. 정민용 변호사. 그 내용이 너무나 여러분들 생생해가지고 뭐 한번 소개할 필요는 있겠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절대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또 큰 사건은 이게 정치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선거법 위반은 다른 법률 위반보다 좀 가혹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는 빼는 거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형님 약입니다. 형님 선물입니다. 이렇게 농담조로 말하면서 드린 기억이 납니다. 정민용 씨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남욱 변호사의 여러분들 후배로서 유동규 씨하고 남욱 사이에서 돈을 전달하는 당시 직책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팀장이었죠. 돈을 전달하는 자신이 받은 돈과 준 돈이 담긴 쇼핑백을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좀 상세하게 증언을 합니다. 그 유동규 씨는 사람이 좀 허허하고 이렇기 때문에 돈을 전달한 시간 등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을 해놓잖아. 나중에 법정에서 이러면 싸우게 되면은 오늘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소송을 해본 분들이 계시겠지만 법정에 송사를 하게 되면은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은행의 입출금 내역이라든지 카톡 문자라든지 증거가 있어야 승소를 할 수 있지 말을 가지고는 승소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는 말만 가지고 이야기해 놓으니까 검찰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겁니다. 다행히 돈을 유동규 씨에게 전달한 남욱 씨의 이름들 명을 받들어 가지고 남욱 씨의 측근이 마련한 현금을 받아서 그것을 여러분들 이재명 측에게 전달한 사람이 정민용 씨고 그 정민용 씨의 돈을 받아서 여러분들 약간은 좀 떼먹고 대부분은 여러분들 김용 씨나 정진상에게 전달한 사람이 여러분들 유동규 씨지 않습니까? 유동규 씨가 입을 다물었으면은 그럼 이번 사건이 상당히 난항을 거듭했을 겁니다. 이 정민용 변호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 20억을 요구했고 남욱 변호사를 통해서 남욱 변호사의 최측근인 이모 사업가가 8억 4,700만 원을 마련해서 6억 원을 전달했다. 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 6억을 전달하고 그 사이 차액은 이제 유동규 씨가 좀 개인적으로 썼겠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주장을 뒷받침할 디테일을 빼곡히 채워 넣었다. 유동규 씨만 쓴 게 아니고 유동규 씨하고 뭐 김용 씨인가 두 사람이 뭐 예, 잡비를 썼다고 합니다. 그 얼마입니까? 예, 한 2억 정도 됩니까? 예, 2억 4,7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주장을 뒷받침할 디테일을 빼곡히 채워 넣었다. 예, 이런 증거가 있어야 올가미를 딱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말만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소송을 해본 사람들은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 침향현 나이키 발레티노 박스에 담아 갖다 줬습니다. 너무나 생생합니다.
정민용 변호사는 전달책으로서 2021년 4월 말부터 7월까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생생하게 기억할 수도 있겠죠. 작년 그전해인 겁니다. 네 차례 남 변호사, 남욱 변호사를 통해 만들인 돈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 전달된 과정을 자세히 진술했다. 이게 왜 이런 중요합니까? 유동규와 돈을 받아서 김용에게 전달했다는 건데 그럼 유동규 네 말을 어떻게 믿나?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뭐 다행히 여러분들 바로 유동규하고 남욱 사이에 전달책을 맡았던 정민용 변호사가 변호사니까 모든 기록을 다 남겨놓은 겁니다. 남 돈 공짜로 먹으면 절대 안 되죠. 자기는 먹고 잊어버렸는데 다 깨알처럼 남기지 않습니까? 침향한 쇼핑백이 담긴 1억짜리 박스 서초동 남욱 사무실의 수령 1억 원짜리 박스 5개 이몽주의 돈을 직접 만들어 전달한 사람이 남욱 변호사의 첫건입니다. 이몽주가 정민용 자택 지하주차장에 가져다 줌 상자 없이 타이틀리스트 쇼핑백에 든 1억 원 서초동 남욱 사무실의 수령 비닐봉지에 쌓여 아무 쇼핑백에 든 1억 4,700만 원 이몽주가 정민용 자택에 갖춰다 줌. 이걸 뭐 깨알처럼 다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에? 본인이 직접 전달하지 않았으면 도저히 예, 묘사할 수 없을 정도 상세하게 이게 이제 변호사 출신이니까 이게 가능할 겁니다. 변호사 출신들은 항상 여러분들 뭐죠? 법리 논쟁에서 증거를 가지고 싸워야 되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선거 문제를 제가 다룰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날 과학으로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 숫자란 증거를 가지고 착 접근하지 않습니까? 신문사 여러분들 농객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말로 쓰는 사람들하고 증거를 가지고 쫙 이러면 추적해 나가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도 아주 그 직업인으로 특징을 볼 수 있네요. 유동규 씨는 성악을 했고 사람 뭐 좀 좋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건 뭐 그냥 뭐가 필요하겠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변호사는 딱 남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쌌다, 예? 뭐 무슨 백팩에 넣었다 이런 부분이 상시하게 나온 겁니다. 예. 예, 빨간색 발레티노 신발 박스와 쇼핑백은 1억 원을 신문지로 덮어서 백팩에 넣은 뒤 가져왔는데 이대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본인이 옮겨 담았다. 일반 신발 박스에 1억 원을 담으면 공간이 남을까 해서 조금 더 작은 여성 슬리핑 박스를 택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에 마련한 돈 1억 4,700만 원 대에서는 1만 원권과 5만 원권이 섞여 있었고 돈의 삭대가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쇼핑백 통째로 나이키 운동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뭐 본인이 날고 기는 그런 재주를 가졌더라도 범죄를 저지르면은 범죄를 저지르면 대부분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되게 부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이게 정치적 생명이 달려 있으니까 절대 안 불겠죠 끝까지. 그런데 다행히 정민용 변호사가 완전히 여러분들 다 그거 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이 여러분들 세상에 버릴 만한 경험이 하나도 없네요. 20대 중반에 8개월간 패션 모델로 활동했던 정민용 변호사는 김용 전 부원장이 유원 홀딩스 사무실에 와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가져간 날 김용 전 부원장이 파란색 사파리 차림이었다. 이걸 딱 기억하는 겁니다. 차도 다 기억하고 제네시스 자기는 회사차입니다. 남욱 변호사의 최근이자 천화동인 4호 이사인 이몽주 씨는 카니발 승합자. 당시 김용 씨하고 내가 눈이 마주쳤지만 김용 씨는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고 그전부터 김용 전 부원장에 가는 돈이란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5분에 10분 정도 머물다 떠나고 난 뒤에 돈을 가져다 줬던 쇼핑백이 없어졌길래 가져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직권 못 사는 거죠. 여기도 뭐 여러분들 언제 돈을 지불했는지 검찰이 하이패스를 가지고 다 추적했네요. 편의점에 7,200원 쓴 거 하이패스 14,800원 카페 4,000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다 나오네요. 예. 검찰은 정민용 변호사가 몰고 다니는 유원홀딩스 소유 제네시 차량의 하이패스 출입 기록 유동규 전 본부장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 입출장 기록
전민용 씨의 유원홀딩스 법인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진술 뒷받침했다. 6월 6일 정 변호사가 주거지 인근 편의점 결제 내역 7,200원, 6월 8일 경남 산청에서 결제된 하이패스 1만 400원, 그리고 그 사이인 6월 7일 그 사이인 산청강가하고 이름 정 변호사가 주거지에서 이름들 편의점에 사용한 거 그 사이인 6월 7일 날 나이키 백팩에다가 담아가지고 5억 원을 유동규에게 전달했다. 이게 딱 나온 거지 않습니까? 네. 뭐 그다음에 여러분들 변호사니까 가능한 겁니다. 내가 너무 흥미로워서 가지고 2021년 11월 정민용 씨가 김용 전 부원장에게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고 치밀한 거죠. 교보문고 강남점 아티제 여의도 공원점 등에서 만난 사실도 자세히 기술했다. 자세히 여러분들 증언을 한 겁니다. 재판장에서. 교보문고에서는 노란색 리글패드 위로 넘기는 대형 노트에 쓴 나무계 편지를 책에 끼워 전달하려고 했는데 편지만 가져갔다. 누가? 김용이. 아티제 여의도 공원점에서는 페리에와 컵을 줬다. 탄산수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페리에. 뭐 이태리 브랜드죠. 예. 진술에 대해서 검찰은 두 사람의 인터넷 접속 기지국 정보하고 김용 전 부원장의 4천 원 카드 결정 내역을 가지고 알리바이를 다 제시를 한 거죠. 예. 한편에 뭐 이 추리극을 보는 것처럼 예. 이 변호사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변호사들이. 돈 준 사람들은 절대 뭐죠. 기록 남깁니다. 그 돈이 피하고 같은 건데 그 돈을 그냥 줄 수가 있습니까? 돈이 피하고 같은 건데. 그러나 뭐 김용 씨는 끝까지 부인을 하겠지만 부인한다 해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예. 어쨌든 뭐 세상은 그런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비용을 치르는 것이 그게 세상사의 이치니까 악한 일은 악한 일대로 선한 일은 선한 일대로 비용을 치러야 되는 거죠. 우리가 김용 씨나 정진상 씨나 이재명 씨를 무슨 개인적으로 음해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분들이 성인 남자로서 불법과 비리의 연류가 됐으면은 그는 정의 구현이라는 그런 이름 아래에서 합당한 그런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